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아파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관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중문을 통해서 현관으로 가기 전에 전체적인 현관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경우는 그 현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넓고 신발장과 수납 공간이 또 굉장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도 공사 전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정말 사람만 다니고 바로 측면에는 신발장만 있는 32평 아파트의 현관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확장을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좀 보실게요. 현관이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관의 섹션이었는데 일단 현관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꽤 넓은 공간을 확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줄자를 한번 딱 재보면 보시면 거의 420mm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 바로 거실의 공간이 42cm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실이 축소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제가 옆으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다행히 이번 현장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상당히 길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과 더불어 고객님께 제안을 해서 현관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고 고객님이 또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현관 확장을 할 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공사는 바로 바닥 난방관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이렇게 쭉 앉아서 보시면 현재 기존에 이 확장된 구간만큼이 현관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에 분명히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이 확장된 구간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현재 확장된 구간 부분에 보일러가 지나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조금 전 열화상 카메라 보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보일러 배관이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철거했을 때 당시에는 보일러 배관이 여기까지 지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바닥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관을 기존에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벽체를 세우게 되면은 실은 이런 벽체 하나를 세우더라도 이 벽체 고정물을 바닥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난방관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난방관 이동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는 현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작았었던 부분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관을 나가서 보시면 이제 보여지시겠지만 현관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이 돼서 개방감이 생긴 것도 있지만 이제 바로 왼쪽 측면 이제 기존의 신발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전체다. 거울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공간이 확장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 확장된 공간에 전체적인 그 도어를 전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울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관에 들어왔을 때 꽤 확장감이 느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신발을 신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약간은
구부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을. 근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신발을 신거나 나가기 전에 잠깐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공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취향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최대한 좀 편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편하면서도 이쁘고 또 튼튼한 거 항상 모든 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현관 확장했던 부분과 거울장을 활용했던 거,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간별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문 열고 나가서 들어오는 것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도어락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제 현관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현관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와서 바로 측면에 보이는 이 벤치 구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그리고 정면의 중문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거울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구간, 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관문 안쪽 구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좀 들어올게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바로 왼쪽 확장된 구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확장된 구간 같은 경우는 상부 부분에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넣어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접이식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넣어서 때에 따라서 옷을 걸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접어놓을 수 있게끔 사용하는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높이 자체는 현관문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높게 설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사용성이 그렇게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할 때는 저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벽으로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들에 대한 스펙은 나중에 한 번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 조명을 하나 넣어서 전체적인 이 현관의 조도도 맞추는 역할도 하지만 어떤 균형미, 현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좀 산뜻하게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벤치형 의자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벤치형 의자로 제작을 하면서 하부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공간 자체가 실제로 좀 뎁스도 깊지 않고 또 이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형태의 문이 여닫이로 열릴 경우는 공간 활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서랍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부에 서랍 형태로 된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찍어서 그런데 상당히 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부는 수납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도어가 보일 수 있게끔 손잡이도 없이 목찬넬로 손잡이를 대체했습니다. 목찬넬이라는 거는 설명 여러 번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 가구가 들어가는 상부 부분에 똑같은 재료랑 동일한 재료를 뒤쪽에 대서 손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손잡이를 목찬넬 손잡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금속재가 들어가면 이제 C형 찬넬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이 제작할 때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도 콘센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바로 측면에 이제 콘센트를 하나 설치를 해뒀고요. 그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벽체 마감인데요. 벽체 같은 경우는 현재 정면에 보여지는 벽체, 실제 손때가 가장 많이 탈 것 같은 이곳은 바닥재에 들어간 포세린 타일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같이 통일감을 줄 수 있게끔 같은 바닥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 그대로 벽으로 태워서 벽의 일부, 사람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구간에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이 끝나는 상부 공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벽지가 아닌 필름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딱 현관문하고 지금 대비되게 보여지시죠?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필름지를 붙였고요. 지금 오른쪽 벽에 보이는 벤치 구간에는 필름, 그 그레이 계열의 필름을 붙였습니다. 두 제품의 어떤 색깔의 매칭이 상당히 좀 부드러운데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의 S158 화이트 제품을 활용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부 벽면에 들어간 연그레이 필름지 같은 경우는 한화 필름의 S208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벽체가 플랫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매지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매지를 줘서 간격을 좀 줘서 이렇게 약간의 분리되는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형태가 팔각형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팔각 벽등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울장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지금 없습니다. 다 푸시풀 방식에서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눌러서 여는 방식. 눌러서 여는 방식. 상대적으로 손잡이가 없어서 굉장히 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거울인 부분을 매번 손으로 누르다 보면은 거울에 지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돼서 손잡이를 좀 넣는 게 어떤지 하고 이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 없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 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정에 들어간 조명은 MR16이라고 하는 매입형 조명으로 총 4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승건축 조명이 개수가 많다라는 것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설치한 MR16 같은 경우는 5W 정도 먹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가 불이 들어오면 한 20W 정도 밖에 전력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실제 4개가 설치가 돼서 공간을 밝게 해도 영상에서 비춰진 느낌 그대로입니다. 너무 환하지도 않고 적정하게 공간별로 보여지는 굉장히 환한 것도 아닌 그런 형태라서 조명은 아마 실제로 공사를 해보시면 조금은 여유있게 해놓고 나중에 빼는 게 더 좋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현관의 전체적인 거울로 했을 때 느낌을 한 번 더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바닥 같은 경우는 회색 계열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UB61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600x600짜리 제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줄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회색 빛깔하고 비슷한 회색 계열의 줄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최대한 큰 온장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온장 두 장이 딱딱 보일 수 있게끔 계획 단계에서 디자인을 잡았었습니다.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제품으로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동시에 잠금 장치나 하부에 들어가는 도어 스토퍼 같은 것들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역시나 하부 쪽 분김에 신발장 하부 부분은 같이 이렇게 간접 조명 하부에 넣어두었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 하부 하나도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거울이 있으니까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왼쪽은 기존 신발 수납 공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랍형으로 하부 공간 확보하면서 현관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문.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림형 중문.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현관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할 건데요. 큰 맥락은 어쨌든 현관을 좀 확장을 하면서 그 확장한 내부 공간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뭐 벽체 같은 경우 타일도 좀 일부 시공하고 필름 시공하고 하부에 벤치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확장감도 좀 가져갔었던 조금은 특별한 현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현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실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